오늘 왜 이렇게 사갔는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다날 왜 이렇게 사갔나요? 네. 요즘은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NFT만 스치기만 하면 그냥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마법과 같은 현상이 그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또 이 NFT라는 이슈가 좀 스치게 되면서 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싸이월드에서 그 메타버스 싸이월드에도 현재 결제 서비스를 단독으로 현재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아시겠지만 다날 같은 경우는 플렉스 페이를 통해서 NFT 플랫폼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그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페이코인인데 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싸이월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신규 아바타라든지 뭐 건물 꾸미기 그리고 뭐 브랜드 상품 구매 같은 이런 부분들을 도토리로 했었습니다. 근데 도토리를 구매를 할 때 현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신용이라든지 현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 도토리를 구매하는 부분들, 아바타의 어떤 구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페이코인으로 현재 구매가 가능하게 바뀌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싸이월드든, 뭐 메타버스 싸이월드든 간에, 어쨌든 이 싸이월드 내에서 이 구매하시는 결제 서비스를 페이코인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결제 수단을 다날이 단독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또 안정적인 어떤 영업이익이 결제 수수료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부분뿐만 아니라 미니미와 같은 싸이월드 NFT 서비스 연계를 이제 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인 다날 메타마켓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미니미에서 이 미니미의 보호막을 입힌 이제 NFT 서비스가 향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뭐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에 이어서 그리고 다날까지 NFT 사업을 사업 진행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NFT 모멘텀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상한가 육박한 24%가량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가 있는 자회사 비트코퍼레이션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냐면 무인카페 플랫폼화도 현재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퍼레이션이 그 비트박스라는 무인카페를 현재 만들었고 이 1호점이 올해 4월 달에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 오픈이 됐는데 이 1호점이 오픈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무인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 뭐 200호까지 출점을 목표로 하게 되면서 올해는 아무래도 이 비용 출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페이코인을 통한 어떤 NFT라든지 그리고 무인카페를 통한 어떤 플랫폼 사업 이런 부분들에 기대감에 의해서 이틀 동안 뭐 40%가 넘는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슈팅을 현재 터뜨리는 다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살펴보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정보 사가는 게 참 좋을까요? 네, 오늘 또 2차 전지가 하나의 축이었었죠. 거기서 아침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는데 그중에서 일진 머터리얼즈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지박, 동박, 일렉포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전북 익산에 공장이 있고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고 그러면서 다변화된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오늘 동박 관련된 SKC까지 같이 이어지는데 호재 나온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 더 강하네요. 그래서 일진 머터리얼즈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양호하게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동박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일본 업체가 거의 주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 점유율 55%대를 이어가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난립하기 시작하고요. 저가 저품질 이쪽에 대량 생산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쪽이 한 점유율이 한 65% 가까이 되는 모습들인데 근데 고급화된 쪽의 흐름은 일단 국산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9.7%, SKC가 7.4%.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말고 고급화된 동박 쪽은 그래도 국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어떤 수요가 많다 보니까 특히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공장이 풀 가동이 되고 있고 한때 말레이시아 공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면서 여파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나 2분기 때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그때 약간 우려감이 좀 컸었죠.
근데 이제 정상 가동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약간 가동이 빠르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점만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65% 이상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는 얘기는 3분기 때 보여준 실적 흐름들이 여전히 연장선으로 간다라고 봤었을 때 분기 최고치는 계속 경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게 건설 관련된 자회사가 있는데 자재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 근데 워낙 동박 쪽에 관련된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그렇게 크게 어떤 실적의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내년 같은 경우 매출 1조 원대, 그래서 한 4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과 함께 영업이익 1,300억 대, 56%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년까지 봤었을 때 PER 뭐 50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은 2차전지 쪽의 밸류를 잘 안 따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세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 그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고공행진의 변화들 아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추세는 계속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데요. 단연 탑은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장에서 보여집니다. 13%까지 급등하면서 12만 9,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그 정태근 팀장께서 분석해 주신 다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진짜 뭐 메타버스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는데 스친 정도가 아니라 뭐 싸이월드 결제 서비스 단독 제공한다고 하니까 오늘 또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급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4%대 급등하면서 13,45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